이번 에피소드는 6.4, 네 번째 섹션입니다. 투웨이 테이블이에요. 투웨이 테이블은 뭐냐니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들은 보시면은 하나의 로우, 그죠? 관찰됐던 값들이 로우 하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로우와 칼럼으로 이렇게 관찰된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하면 그때는 투웨이 테이블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칼럼도 베리어블이고 로우도 베리어블이고 로우와 칼럼 각각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예전에 구했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팟을 이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219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아이팟을 주면서 이걸 팔아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매자는 연구자들입니다. 연구자들이 구매자가 되는데 팔게 되면은 일단 연구에 참여를 하면은 $10를 주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가격의 5%를 또 승가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팔려고 하겠죠. 219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판매자들에게 판매자 역할을 할 참여자들이죠. 이 참여자들에게 사실은 이 아이팟이 프리징 이슈, 그러니까 먹통이 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자 판매자한테. 그럼 이 판매자는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 구매자죠. 구매자들도 물론 이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아이팟의 결함을 얘기를 해주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매하는 사람이 이 판매자에게 세 가지 종류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제네럴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네럴.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판매자가 아 예, 사실 이 아이팟은 다운되는 먹통이 되는 그런 잘 동작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질문, positive assumption이라고 하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여기서 이 물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 역할을 하는 참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 물건은 문제 없는 물건이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긍정적이죠. 이 물건 별 이상한 거 없죠? 이상한 점 없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세 번째는 negative.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는 이 물건의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물건의 문제점은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응? 세 가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판매자가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쓰다가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은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219명이잖아요. 219명을 3명이 세 그룹, 73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룹, 이 그룹이죠. 이 그룹에게 물어봤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럴한 질문에 이 사람 첫 번째 그룹에는 제네럴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파지티브한 어셈션, 두 번째 형태의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판매자가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놨은 비율이 어떠냐 하는 거죠. 제네럴하게 질문했을 때는 두 명만이 73명 중에서 두 명만 이거 다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거티브하게 질문했을 때 이 제품의 문제점이 뭐가 있죠? 뭐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는 36명이나 문제점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수치는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 아유 그냥 물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 여러분도 기하도 당신도 굉장히 만족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를 숨기는 비율입니다. 자, 연구자는 이렇게 문제를 숨기고 싶어 하겠죠. 왜 참여자는? 판매자는? 왜냐니까 판매를 했을 때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연구팀으로부터 5달러인가 뭐 몇 달러인가 더 추가로 받죠. 그죠? 자, 그런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 유형에 따라서 응답자 판매자가 대답하는 그러니까
문제점, 이 기기의 이상한 점,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퍼센테이지가 영향을 받는가? 여론조사와 같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하고 여러분들은 딱 찍어서 뭐 어떤 당의 지지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하고 응답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응답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질문 조항을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를 바꾸는 거죠. 미묘한 뉘앙스를 주문해서 이렇게 원하는 유도하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냐 하니까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이 비율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없다면 그렇다면 질문자의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사람의 그 질문하는 문장의 형태나 뉘앙스에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널 하이퍼시스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옳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요 비율은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건 실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널 하이퍼시스를 가정하게 되면 다르게 되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전체 세 가지 그룹이죠. 세 그룹이 아무 질문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를 그러니까 아이팟의 문제점을 공개한 비율이 61명이잖아요. 전체에서 211명 중에서 61명이죠. 그죠? 그 퍼센테이지만큼 나눠주는 게 둘 다 셋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나눠주면은 얘는 20.33 다 똑같은 응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문제를 숨긴 비율도 똑같아야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 집단의 숫자가 같으니까 셋 다 73명이니까 수치가 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집단의 이 수치가 좀 달라지겠죠? 표본의 수가. 그럴 때는 이 값들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달라진든 어쨌든 간에 이 숫자를 뽑는 가정 방법은 간단하죠. 219명 중에서 61명. 219분의 61 곱하기 73 하면 이 값이 나오죠. 기대하는 값. Expected value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9분의 61 곱하기 이 값 하게 되면 Expected value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expected value와 실제 이 value, 요 간의 chi square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구하는 방법 간단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전 섹션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column 1 total, table total 분의 row 1 total 곱하기 column 1 total 해서 이 넣은 거잖아요. 아, 이거는 이 값을 구하는 방식이네요. 요 chi square를 구하는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xpected value 분의 observed value count minus expected value의 제곱.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죠. 그러니까 expected value 이거잖아요. 이것 분의 20분의 33 분의 2 마이너스 20.33의 제곱.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 녀석의 z value가 나오죠. 얘의 z 밸류 다 합해주면 그게 카이 스퀘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제곱에서 다 제곱을 해주니까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넣는 값이 얼마가 넣었냐니까 전체 값이 다 했더니 40.13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죠? 이 40.13 이 숫자가 클수면 클수록 우리의 널 하이퍼시스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리젝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p밸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40.13, 카이스퀘어가 40.13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df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df를 구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row 마이너스 1 곱하기 column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지금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이 테이블이, 위에서 봤던 테이블이 row는 어디였나요? row가 1, 2, 칼럼이 하나, 둘, 세 개, 2 곱하기 3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러면 df는 2가 됩니다. 그죠? df는 2가 되고. 그러면 둘 다 나왔잖아요. 카이 스퀘어 값도 나왔고, 그리고 df도 나왔고, 그럼 이것을 계산기에 넣고, 여기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p가 나오죠.
그 P 넘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P 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P 값이 나온 게 P 값이 얼마라고는 왜 말이 안 나와 있을까요? 아, 여기 나와 있군요. P 값이 0.00000001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런 확률, 요런 확률이 넣을 이러한 차이가 넣을 확률은 이하. 여기 있는 다 여기 그러니까 이 값보다 40.13보다 더 큰 값이 넣을 확률의 합계가 이렇단 말입니다. 40.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40.13 또는 이것보다 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면적이에요. 그 면적이 0.0002가 된다는 거죠. 그죠? p-value가 0.001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되는 간에 우리는 null을 리젝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null은 어떻게 되나요? null은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든 간에 응답자의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null이었잖아요. 이걸 리젝트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이 달라진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한번 example,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한번 보고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type 2 다이아비트를 라고 하는 병, 제2형 뭐 당뇨가 되겠네요. 당뇨를 앓고 있는 10세부터 17세 사이의 환자, 어린이, 청소년 환자들이죠. 이 청소년 환자들은 지금 메토폴민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고 있는데 이 메토폴민 처방을 받고 있는 이 환자들이 총 699명인데 이 699명 중에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 맞나요?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니까 234명, 232명, 233명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는 자 메토포민 처방을 중단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주는 그러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그냥 하던 대로 메토포민만 처방을 하고 세 번째 그룹에는 메토포민에다가 로지글리타존 로지글리타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른 또한 약품을 복합적으로 처방을 하는 그룹입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글리세미 컨트롤 그러니까 당뇨의 어떤 증상이죠. 그렇죠? 이것을 개선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평가해봤더니 개선되지 못한 사람들은 비율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혹은 그냥 메토포민만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와 그리고 로지글리타존을 새로 추가한 경우가 유의미한 차이점을 주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죠? 알아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적어놨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혼을 담아서 만들어놓은 테이블인데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첫 번째 그룹 요게 원본입니다. 요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차이가 없다. 요 세 가지 방식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 값은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을 구하는 방식, 요 값을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구하는 방식은 전체 수 699명 중에서 페일러한 비율 319명 곱하기 234 해주면 요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대값입니다. 그죠?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sum 해서 이 글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수식을 여기 위에 적혀있죠? 위에 보시면 sum 해서 요 달러 표시가 있는 것은 절대 참조입니다. 달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대 참조가 되죠? 요 셀 참조해서 나누기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요 식을 통해서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면 요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 값도 구하고 또 복사해서 옆에 값도 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가 좀 깨졌네.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이전 섹션,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다 요 테이블이 그냥 라인 1차선, 직선 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이 됐죠. 그죠? 2차원 구조입니다. 로우도 있고 칼럼도 있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테이블에서 카이스퀘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 이번 섹션에 다루고 있는 투웨이 테이블입니다. 투웨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1차원적인 라인, 1차원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2차원적인 데이터로 표현되었을 때, 그럴 때의 칼스퀘어 적용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칼스퀘어는 어떻게 구하나요? 또 해주면 되죠. 106.8분의 109 마이너스 106.8의 제곱. 그죠?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E4-L4에다가 요 헷이죠? 헷. 헷의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2. 2승. 승이죠? 그리고 나누기 L4.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요 값이 밑에 요 값이 나왔죠? 요것을 마찬가지로 또다시 복사를 쭈름이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6개의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합해주면은 썸이죠. 썸에서 여기 있는 걸 다 합해줬더니 8.16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스퀘어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카이스퀘어 값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3 곱하기 2죠. 테이블. 3 곱하기 2니까 3-1 곱하기 2-1 그래서 역시 df는 2가 되죠. 그죠? 그럼 df가 2가 나왔고, 그리고 카이스퀘어 값이 8.16 나왔고,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p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p 값을 구해서 찾아서 p 값이 0.05보다 크면은 우리는 failed to reject, null을 reject 할 수가 없고, 이것보다도 작으면은 reject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나온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실제 나온 값은 0.017이 나왔네요. 0.017은 0.05보다도 작죠. 따라서 우리는 null을 리젝트합니다. null을 리젝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치료 방식을 바꾼 것이 결과가 치료 방식을 바꾼 것이 실제 치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치료 방식을 바꾼 것이, 그죠? 치료 방식을 바꾼 것이 당뇨병 치유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